인천항의 미국산 냉동 냉장화물 수입이 당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1일 미국 LA항에서 출발한 냉동 냉장화물 1,050톤이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42개에 실려 인천신항 성광신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항에 도착한 냉동 축산물과 오렌지, 레몬, 감자 등의 신선화물은 이튿날 통관을 거쳐 부두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과일 수입 업체들이 지난해 테스트 반입을 통해 신속한 검역 프로세스와 시간,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직접 경험하고 인천항 이용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0개 이상의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검역 서비스가 가능해 화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마케팅팀 김순철 팀장은 인천항에 더 많은 고부가 가치 냉동 냉장 화물을 유치해 미주 직항 노선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